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두 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1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사 새로운 해 2024년을 알아가시고 이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의 각각 손에 들고 있는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해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축복 그대로 우리 영혼이 잘되며 우리의 모든 범사가 또한 육체가 강건케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강건한 몸과 이 마음과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또 명령하신 복된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베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베이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후파와 아프리카와 또 중국과 남미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축복하시며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실 말씀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고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제11절 말씀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1차 투옥된 그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골로새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바로 전절에 함께 갇힌 함께 투옥된 아리스다고 형제가 있고요. 또 바나바의 생질로서 마가가 곁에 와서 돕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하여 바나바와 함께 갈등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인데 그가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 있고 감옥에서 곁에서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유수도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이름이 또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한데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든지 요시아라든지 다 같은 어근을 가진 이름들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그에게 별명을 여기 덧붙였습니다. 원래 유수도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justice, 정의 이런 뜻의 헬라어인데 그가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히 지적해서 예수님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 여기 보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들은 모두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할례파라는 유대인들로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역사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례파들이 할례 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여 육체를 중시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일에 흔적을 남기는 일에 더 중시하는 일은 사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할례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있든 없든 사실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하라고 구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영의 이제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확증되어 있는 자가 과연 이제 영의 할례를 받은 자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 육신은 무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놓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며 교회를 이제 멸시하고 또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앞에 바로 10절에 언급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함께 할례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특별하게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위로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았던, 한마디로 영어로 unexpected, 기대되지 않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합력이 되고 또 그들의 그 동역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사역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대 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도움이 별로 그렇게 달갑게 혹은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데 기대 없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도움이 왔을 때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삶에 오는데 작은 것들이라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요새 뭐 서프라이즈 해서 생일 선물도 생일 파티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놀라게 기대 없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잘 알고 실제로 사회에서 그렇게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육체로부터 이런 할례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치 몸의 할례를 받은 것보다는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영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하여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예수, 근데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리스타고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하죠. 육체의 그 표식을 자랑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육체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크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건강하다든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좌우간 육체로 인하여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어떤 면모를 보이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생이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씨가 곱다든지요, 또 이해하는 마음이 넓다든지요, 또 말을 상대방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잘하고, 또 어떤 때는 침묵을 적절하게 잘 지켜서 그와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키가 작더라도 좀 건강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뭐 달리기도 잘하고 또 음식도 잘 만들고 좌관 육체로 볼 때 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마음까지 곱고 신앙이 좋고 믿음까지 있다면 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unexpected, 겉보기에 저런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고 세속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믿음까지 좋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아주 없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사람들, 할례파이지만 할례를 주장하지 않고요, 육신으로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 육신을 내세우지 않고요, 이렇게 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째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그런 예수, 이들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데, 첫째로 그들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육신의 모든 조건을 상당히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갖추지 못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하지도 않고 또 복음의 일을 방해하지도 않고, 즉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육체의 조건을 따지며 자꾸 그렇게 족쇄를 채우는 일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귀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게다가 물질도 있고 뭐 사회적인 그런 지위까지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영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것들로 인하여 영적인 일에 소홀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것들 자랑거리를 다 옆으로 치워놓고 진실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죠. 한두 가지 열거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는 참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데 그는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자랑거리를 마치 몸에서 나온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정말로 육신적인 일로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난다는 것은 복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예상을 했지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실 때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평가할 수 없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모든 상식을 깨뜨려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복된 영의 그런 은혜로 나누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 위로가 넘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더욱이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이 새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을 감당하는 동안 사실은 이런 unexpected,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손길로부터 이런 힘과 이런 은혜와 이런 도움이 큰 위로가 오는 것을 우리가 2024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이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상보다 더 큰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 곁에 사람이 있건 없건 물질이 충족되건 되지 않건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금은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도 주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도대체 저와 같은 모임이 그리고 저 같은 구조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unexpected,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큰 위로를 주며 깜짝 놀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리고 이루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인간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2024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유스도라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 같은 이런 복된 사람, 육신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역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역경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이들이 유스도라는 예수와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